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의 변경사항 중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은 계획의 변경으로 올해는 만나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이통 인터내셔널의 분석가 제프 푸와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민치권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아이폰 15 프로에서 탑재하려 했던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을 포기하고 기존 아이폰에 탑재되고 있는 물리 버튼으로 돌아갈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 EVT 개발 단계에 있는 아이폰 15 프로는 디자인을 수정할 시간이 존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 버튼 을 제거하고 압력 센서를 탑재하여 탭틱 엔진을 통해 클릭감을 구현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을 제거하고 기존 탑재하던 물리 버튼으로 돌아와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간소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을 구현하기 위해 세 개의 탭틱 엔진이 추가로 탑재되는데 이로 인해 디자인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행인 점이라면 이러한 디자인 변경이 아이폰 15 프로의 양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자체는 구조적인 변경이지 기능이 추가되는 업그레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에서 기대했던 것은 버튼 그 자체보다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을 적용하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방수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따라왔던 건데 물리 버튼이 유지된다면 이전 아이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적용되면서 볼륨 조절 버튼은 일자형 버튼으로 무음 버튼은 누름형 버튼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중에서 무음 버튼이 누름형 버튼으로 변경되면서 매핑을 사용할 수 있는 액션 버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알려졌는데 물리형 버튼으로 돌아간다면 이 계획들도 취소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다가오는 6월 WWDC에서 공개될 iOS 17은 MR 헤드셋의 개발이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큰 변화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알려졌는데 중간 단계에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크진 않지만 있으면 좋은 기능들이 추가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추가될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데 있으면 좋은 기능 중 한 가지는 iOS 11부터 유지된 제어 센터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맥루머스 포럼의 익명의 이용자에 따르면 iOS 17에서 제어 센터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제어 센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된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지만 사용자가 추가로 제어 센터를 커스텀하거나 일부 항목을 재정렬하고 더 많은 바로가기 옵션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제어 센터가 처음 적용된 것은 처음으로 노치가 적용된 아이폰 10에서 사용하기 위한 우측 제어 센터가 시작이었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017년에 출시된 아이폰 8과 아이폰 10이 업데이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노치 아이폰도 제외 대상이라는 것은 iOS 17부터는 하단 제어 센터와 혼용이 아닌 우측 제어 센터 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iOS 16이 출시되기 전에 나왔던 루머로 위젯을 제어 센터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번 iOS 17에서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